아내의 맛 정동원이 빅마마 이혜정에게 전수받은 김치찌개 솜씨를 뽐냈습니다. 13일 방송될 TV조선 예능 프로그램 세상 어디에도 없는 아내의 맛 119회에는 정동원, 남승민, 임도영이 낚시여행을 떠나 누가 제일 많이 잡는지 내기를 건 낚시 대결과 월척을 기원하는 트롯 민물 콘서트, 먹방에 이르기까지 특별한 추억을 쌓는 월척의 맛을 선보입니다. 무엇보다 돌아가신 할아버지와 파동에서 낚시를 자주 했던 정동원은 문득 떠오른 할아버지와의 추억에 그리움을 내비쳤던 상황. 이에 정동원은 빈자리를 채워주는 든든한 형 남승민, 동생 임도영과 함께 할아버지를 추억하며 낚시여행을 나섰습니다. 특히 정동원은 범상치 않은 실력을 드러내며 트롯 영재, 색소폰 영재에 이어 낚시까지 잘하는 낚시 영재의 면모를 과시, 스튜디오 아마팬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정동원이 남승민, 임도영을 향해 지렁이는 이렇게 끼우는 거다라며 미끼 끼우는 방법을 전수하는가 하면 농도를 맞추기 어려운 떡밥도 척척 만들고 동시에 화려한 낚시 기술까지 구사하는 등 낚시 마스터의 위용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어 내기 본능이 깨어난 트롯 소년단은 물고기를 제일 많이 잡는 1인을 선발하는 제1회 낚시 대결을 시작해 분위기를 달궜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랄 낚시 실력을 뽐낸 낚시 만렙 정동원과 자신감 넘치는 자칭 강태공 남승민, 낚시 지식을 대방출한 허세 이론왕 임도영이 불꽃 튀는 경쟁을 펼친 터, 이와 관련 물고기와 뽀뽀하는 벌칙을 받게 될 제1회 낚시 대결의 패자는 누가 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동원이 한식의 대가 빅마마 이혜정에게 직접 전수받은 김치찌개 요리에 도전하면서 과연 정동원표 김치찌개를 맛본 남승민과 임도영의 반응은 어떨지 정동원표 김치찌개 맛이 궁금증을 높이고 있습니다. 제작진은 할아버지와의 추억을 기리면서 정동원, 남승민, 임도영이 낚시여행을 통해 또 한 번의 소중한 추억을 쌓았다며 웃음과 힐링을 동시에 안겨줄 트롯 소년단의 짜릿한 월척의 맛에 많은 기대 부탁드린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TV조선 예능 프로그램 세상 어디에도 없는 아내의 맛 119회는 13일 밤 10시에 방송됩니다. 반응이 센 뉴스 CBC